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수. 자, 오늘 프로토 승부식 124회차 월드컵 예선전으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선배님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승하는 해병사내의 초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자, 첫 번째 경기 중국과 인도네시아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시 칭다오라는 중국 경기장 홈에서 인도네시아가 원정에 나서고 두 팀의 맞대결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무승부 한번 났고 앞전에는 중국이 1대0으로 이기면서 두 경기 동안은 중국이 1승 1무로 자, 인도네시아 상대로는 조금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중국보다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현재 정배를 측정할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낫다고 봅니다. 홈이나 1점 말고는 없죠.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인도네시아 쪽 으로 2.1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중국 승무 쪽으로는 현재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2.5 어느 기조에서도 현재 오버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이 경기 2,400분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인도 쪽으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56% 갈 정도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현재 데이터는 지금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중국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콘세 이상 장윤잉의 침투를 활용한 단순한 공격전을 선호합니다. 최근 호주와 월드컵 3-1로 패했고 선제의 득점을 압도당하며 역전패를 당했던 중국이고 인도네시아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오라트 망고행과 하예를 중심으로 속공을 노리고 있죠. 바레인과의 월드컵 예선전 2-2로 비겼고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1점을 획득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이 경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승과 저는 언더를 추천을 하고 중국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나 공격 전개가 단순해 인도네시아 수비를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이고 반면 인도네시아 역습도 아쉬운 점이 있어 대량 득점은 힘들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저는 인도네시아 승과 저는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선배님들 자, 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경기죠. 23시에 탄슈케드라는 우즈베키스탄 홈에 아랍에미리트가 원정에 납니다. 자,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 무승부 한번 아랍에미리트가 한번 이기고 무승부가 나고 우즈베키스탄이 이기고 아랍에미리트가 이기면서 상대 선전 맞대결은 뭐 엄청나게 아랍에미리트가 2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우즈베키스탄한테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해외 배당 흐름은 일단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정배를 줬습니다. 1.6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승무 쪽으로는 역배와 무승부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겠죠. 2.5 언어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경기 16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몰려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52% 정도로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3-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미샤리포프와 그 다음에 쇼무로토프 중심으로 단순한 공격을 전개를 구사하고 있죠. 최근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공격력을 드러냈고 그에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브루노와 그 다음에 수알리 등 통해 지공을 전개하죠. 북한과 월드컵 예선에서 1-0 무승부를 거두며 공격 전개에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하겠고 아랍에미리트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 전개는 파괴력이 부족하고 수비 라인이 우즈베키스탄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대량 득점을 올리기는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며 승점 1점에 그칠 것으로 봐지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저 말 그대로 저희 영상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모습 자 프로토 픽 조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